꽃샘추위가 풀리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봄꽃의 세레나데에 여행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부산항으로 가보세요. 금요일에도 많은 여객선들이 상춘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장로 해양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선박 운항지수입니다. 여행길이 될 북항로는 바람이 강한 편이고요. 오후 한때 3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객선은 모두 9척이 준비되고요. 대마도 히타카츠로는 6척이, 후쿠오카로는 3척이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여행길의 방해꾼은 강풍이 되겠습니다. 흔들림이 강해서 멀미를 느낄 가능성이 크고요.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미약을 미리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두 여행지 모두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20도 안팎으로 따뜻하겠고요. 다만 일교차에 주의해 옷차림에 신경 써주신다면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